궁금한 건 뭐든지 물어보세요. 궁금한 건 우리가 다 해결해 드립니다. 우리가 누구? CD 너는 오빠 둘이에요. 우리가 오늘 어디 왔을까요? 저희는 오늘 리드컴이라는 장소에 왔습니다. 7월 달이 호주 연방정부 투표 날입니다. NSW, K9, Victoria 다 포함해서 Born Australia 투표를 한 날인데 몇 월 며칠? 7월 2일. Yeah, when is my birthday? 7월 5일. 깨알 정보 감사합니다. 생일 선물 기대할게요. 7월 2일이 투표 날인데 7월 2일 토요일 시간을 아끼고 싶으시다면 먼저 와서 지금 투표하시면 토요일은 하루 종일 쓰실 수 있어요. 호주 시민이시라면 사전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오셔가지고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사전 등록을 하시고 두 번째 미리 투표하시기 위해서 투표관에 오셔가지고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. 오늘 저희가 알려드릴 거는 투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투표 방법 좀 있어요? 해본 적은 있는데 뭐 딱히 좋아하는 당도 없고 이거 자르겠지? 자르겠지? 나는 사전 투표 지난 주말에 했거든요. 오늘 당신만 하면 된답니다. 저희가 뽑아야 될 게 하원과 상원을 뽑아야 돼요. 투표하는 방법 첫 번째 독방. 들어가면 투표를 해야 돼. 두 장을 뽑는 종이를 녹색깔 종이 조그만한 거 하얀 종이 따만한 거 녹색깔 종이가 하원 뽑는 거야. House of Representative 큰 종이는 상원 뽑는 거. 상원이 뭐라고? Senate. 그러면 녹색깔 종이에다가 틱틱 틱이 아니고 넘버 1, 2, 5 순위를 매기듯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1등, 2등 이런 거 고르는 건 좀 난감한데 어쩔 수 없이 1, 2, 3, 4, 5 순서대로 이렇게 적고 상원 뽑는 거고 상원 뽑는 거는 큰 종이에 두 줄이 있어. 1번부터 6번까지 고르면 되는데 선호하는 당을 고르는 거고 or 1번부터 12번 좋아하는 사람을 고르면 돼. 마음이 가야 될 텐데 누군지 알아요. 마음이 가야 될 텐데 눈치를 몰라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투표를 해봅시다. CD 너는 오빠 둘이에요. 한국에서 투표 안 해도 되죠? 그쵸. 호주에서 투표 안 하면 어떡해요? 얼굴을 받는다고 그러고 세그랑 투표를 꼭 하셔야 되고 중복 투표도 세그랑 이제 투표를 하러 가봅시다. Move it. Let's go. 우리가 누구? 시디 너는 오빠 둘이에요. 네,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. 투표 어떠셨나요? 어렵지 않아요. 안에 계신 분들이 친절하게 설명도 다 해주고 하니까 절대 어렵지 않아서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. 투표 안 하면 벌금이고 세고랑입니다. 귀찮으시더라도 꼭 와서 하시기 바랍니다. 7월부터 바뀌는 호주 정부를 기대하며 우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시다. 우리가 누구? 시디 너는 오빠 둘이에요. 안녕. 좋아.